마술맹이 완전체가 돼서 똥같은 건 처음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자, 오늘 먹을 첫 번째 메뉴가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돼지 등뼈를 푹 고아서 바글바글 끓이면서 먹는 감자탕 아니죠, 감자국입니다. 대박. 예. 감자탕이랑 국이 뭐가 다른 거예요? 잠깐, 김조교, 설명드려. 크게 다른 건 이제 감자탕과 감자국의 차이를 보면, 그렇지. 들깨가루와 우거지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 차이예요? 그렇죠. 그리고 국물이 훨씬 감자국이 많습니다. 예, 그런 차이고. 그 뼈의 부위 이름이 감자예요. 맞습니다. 그 감자가 그 감자가 아니다. 돼지 뼈국이라고 하면 약간은 혐오스러운 느낌을 가지는 시대가 있었어요. 70년도 돼. 그래서 그때 같이 넣었던 감자를 메인으로 이야기를 해서 감자국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가 있고. 그 뼈 이름이 감자인 건 아니에요? 그 이제 썰이 엄청 많아요. 네, 닭하더라 닭하더라 정확한 거 같아.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냥. 그렇지. 저희가 이제 또 의미 있는 날인 게 저희 맛있다 스트리 그 1회인가 그랬어요. 감자탕을 먹으러 갔어요. 스타트. 그 개인적으로 저는 보면서 이제 시청자로 봤을 때는 자꾸 민상 소배가 끝까지 안 발라 먹는 거예요. 원래 이제 제대로 발라 먹으면 뼈가 하얘져요. 알죠?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뼈도 이제 자기도 포기하는 거야. 난 끝났어. 그때 얼굴 하얘지듯이.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, 그래서. 방송에 나온 김에 좀 많이 흔들 때도 그렇지. 쟤도 또 귀찮은 스타일이네. 아주 흔들었는데. 왜 끝까지 안 발라 먹었어요? 남의 그 뼈, 그 자기만의 뼈 철학이 있는 거예요. 취향이에요. 뼈 취향을 저기 건드리지 말아주세요. 요 부위가 살은 많은데 살짝 팍팍할 수 있어요. 아, 팍팍하죠. 근데 좋아하니까. 요 부위는 살은 크기는 좀 이렇게 많이 붙어있진 않지만 야들야들한 그게 있어요, 뼈마다 또. 적당히 익어야 되는 게 요거, 뼈 쩍 소리가 이거. 똑떨어지기 조심. 이요 소리. 너무 야들도 아닌. 튀긴 소리. 요 소리. 요 소리. 아유, 이 소리죠. 매미, 매미, 매미 있나, 매미? 말 많이 하지 말고 드세요. 여기 사이에 있는 골수가 진짜 맛있더라고. 맞아요. 원래 이제 제대로 발라 먹으면 뼈가 하얘져요. 알죠? 그렇지, 그렇지. 네. 이제 또 혼나겠네. 아니, 뼈를 태원이가 봤어. 자기가 뼈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.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. 왜 예의가 아닙니까? 아니, 얘들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맛있게 준비를 해놨는데. 와, 이걸 버린다고? 이거 너무 뜯다. 아, 이거 뜯어. 방금 야 버렸어. 방금 야 버렸어. 잠깐. 아니, 이건 너무한 거 아니요? 이거 봐봐, 이거 어떻게? 아, 오빠 뼈는 작게 해야지 그래도. 아니, 이러면 사장님이 뭐가 돼? 이게 제일 맛있는 거, 이거. 이게 제일 맛있는 거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취향이야. 이 뼈 강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? 나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. 당신이 뼈 잘 들어왔네. 꼭 해야 될 말을 해주네. 뭐 느끼는 바가 있겠지.